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오늘 밴드 보니까 입추라고 합니다. 요즘은 달력 볼 시간도 없고 달력도 안 보게 되고 하는데 계절 그쵸? 날짜 가는 거, 요일 가는 거 정말 모르고 사는데 이제 밴드 덕분에 그런 것도 알고요. 오늘은 입추니까 한 열흘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말복이 오죠. 그러면 조금 선선해질 것 같아요. 오늘도 굉장히 더웠어요. 그쵸? 더워서 땀을 무지하게 흘리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일주일만 참아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육이들의 세상이 오겠죠? 이 아이들은 네, 1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상에 욕심이 사람 욕심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TM이 큰 게 있었잖아요. 16,000원짜리가. 그것이 저기 커튼 아래서 그늘에서 있어가지고 그래도 예쁘게 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웃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웃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내놓으면 조금 크기도 하고 그 비를 한번 맞추고 싶은 마음에 비 한번 맞추고 하면 좀 크고 색깔도 잘 들겠지 하고 뒷마당 천막 아래에 놨더니요. 세상에 이거 보세요. 다 탔습니다. 다 탔어요. 이 TM은 정말 그 물들면 환상적입니다. 빨갛죠 TM이. 근데 보세요. 보시다시피 웃자랐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웃자람도 방지도 하고 하려고 내놨는데 그게 이제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 웃자라더라도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욕심에 제가 후회됩니다. 진짜 예뻤어요 이 아이는. 그래서 오늘 처치를 해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처치를 해주냐면 요 아랫잎장들은 좀 다 빼주고 예, 일단은 적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뿌리도 탄탄하게 잘 박혀 있었는데 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애가 있어요. 예,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요 아이들 예쁘게 물들여서 가을에 9월달에 실방에서 공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던 차였어요. 근데 TM이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할 줄 몰랐죠. 이렇게 된 지가 2주 정도가 됐어요. 2주 정도가 됐는데 이 아랫잎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와 같이 노랗게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거의 뭐 무론병 온 것처럼 그렇게 하엽이 지더라고요. 근데 무름병은 아니에요. 화상을 입은 거죠.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난번 문수톤처럼 1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1년을 기다려보면 또 예쁜 적심 군생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오늘은 적심을 하려고 그래요. 수술 준비하고 있죠. 적심을 해서 1년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예뻐질 거예요. 적심을 하게 되면 여기 뭐 아래 입장이 두 개 정도 2단 2층 정도는 남겨두고 이제 적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적심을 하시는 거예요. 이 칼은 적심용 칼인데 정말 잘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칼을 잘 쓰고 있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요 아이들은 로통가루를 여기도 바르고요. 여기도 바르고 해서 발라놓고 이제 적심 군생을 만들 거예요. 요 아이들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혹시라도 화상 입은 아이가 있다면 무름병도 마찬가지예요. 무름병이나 화상이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적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무름병도 적심을 하셔가지고 요 수관 지금 이 수관은 무름병이 아니라서 깨끗하죠. 네? 이렇게 깨끗한 걸 확인을 하시고 혹시라도 수관에 이상이 있으면 까만색이 돼요. 까만색이 되면 깨끗한 곳까지 잘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만 무름병인데도 그냥 뽑아놓고 말리신다고 하면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무름병이 왔어도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이제 적심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건지 보시면 분명히 이제 화상으로 이제 제가 적심을 했잖아요. 근데 수건이 까맣죠.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화상하고 무릎하고 같이 온 거죠. 그러면 이거는 뽑아서 또 처치를 해 주셔야 돼요. 얘들은 제가 흙갈이 해 놓은 지가 진짜 오래돼 가지고 뿌리가 활착이 다 됐던 애들이에요. 근데 제가 욕심에 빗물도 좀 맞추고, 예, 비 오는 빗물도 좀 맞추고 화상으로 인해서 얘들이 약해졌어요. 근데 뿌리가 신통치가 않네요. 그죠? 진짜 건강하던 애들이었어요. 건강하고 뿌리가 잘 박혀갖고 뿌리 활착이 잘 돼가지고 정말 누구보다 건강하고 크진 않지만 이쁘진 빨갛게 물든 줄 않았지만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던 애들이었어요. 근데 제 욕심으로 해서 얘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까맣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요게 이제 생장점이 까마면, 예, 입꼬지가 안 돼요. 근데 이럴 때는 아직 바로 뽑았을 때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보면 요 생장점까지 까맣게 변화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잘라 보겠습니다. 여기를. 네.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그러니까 요건 여기까지만 이 정도가 이제 병균이 균이 올라온 거였어요. 요것을 이제 제가 적심을 안 했더라면 얘는 그냥 뭐 3일 뭐 일주일 안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처치를 안 했다고 하면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정도는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는 또 살릴 수가 있어요. 빠른 처치 덕분에 요거는 살릴 수가 있답니다. 이것도 제가 화상 입었을 때 바로 했더라면 더 일찍 발견해서 더 많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늦었잖아요. 한 2주 이상을 그냥 밖에 있었어요. 제가 보고만 있었고 그냥 놔두려다가 이제 적심을 해보자 해서 한 건데 이렇게 하나 애가 이렇게 아프고 있었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요 애들은 지금 비를 먹어가지고 축축해요. 축축하고 뿌리도 부실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뿌리가 뽑히는 애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런 애들은 또 말렸다가 다시 한번 심어주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은 일단은 제가 약을 발라놓을게요. 약을 바르고 약간 그늘에서 좀 시원한 그늘에서 요양을 시키도록 할게요. 약을 발라놓으면 조금 그래도 위안이 되죠. 이렇게 일단은 여기 이렇게 발라놓고요. 흙이 다 말랐을 때 그때 하엽 제거도 하고 다시 뽑아서 또 말렸다가 다시 심어주는 그런 작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깝고 그쵸, 속상하죠. 저도 이런데 우리 구독자님들 댁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플까요. 그죠? 네, 이렇게 바로바로 처치를 해주시면 그나마 얘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네. 1년? 네, 1년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10개월, 세 계절을 겪어야 요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된 얼굴이 나오고 뿌리 활착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얘도 이제 같이 약을 발라놓고요. 엎어놓겠습니다. 엎어놓고 내일은 또 바구니로 옮겨가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칼집, 옆에 있는 칼집 있는 애는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하엽이 져서 나오거든요, 얘도. 이렇게 해서 그 예쁘던 얼굴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주인 잘못으로 인해서 너무 속상하죠. 네, 그렇게 예뻤던 TM이 주인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하죠. 예, 제가 오픈을 하고 TM을 정말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때 구입하신 분이나 혹시라도 제 영상 속에 TM을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예. 한숨 소리가 지금 들려요. 한숨 소리가 제 귓가에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의 실수죠. 주인의 실수. 무슨 실수냐. 더 커졌으면 하는 욕심. 더 예쁜 색을 내줬으면 하는 욕심 때문에 요 아이들을 이렇게
응? 안 해도 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치를 해놓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적어도 3계절 이후에는 그래도 그나마 예쁜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 아이들은 죽은 건 아니에요. 목대가 수간이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심을 했을 때 이렇게 적심 군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여기 보시면 이 입장은 꼭 무릎병 온 것처럼 네 입장이 그렇죠. 그렇지만 수간은 깨끗해요. 수간 확인했을 때 수간은 깨끗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무름이 아니고 이제 화상 입은 하엽지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 아이들은 제가 흙가를 해놓았기 때문에 진짜 뿌리가 탄탄하게 박힌 아이들이었어요. 정말 건강한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었는데 지금은 뿌리가 다 약해졌어요. 이렇게 흔들흔들하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던 애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 흔들리고 있어요. 뿌리가. 이 아이들은 이제 건강을 회복을 하도록 제가 또 도와줘야 되겠죠.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뻐질 수 있도록 제가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던 건강한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독자님들도 저와 같은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올립니다. 이거 보시고 네, 제 탓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인의 탓, 주인의 아니란 행동. 그렇죠. 이런 욕심 부리지 않고 예, 시간이 지나는 대로 이 애들이 건강해지고 예뻐지잖아요. 그 시간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슴 아픈 영상이네요. 그렇죠. 이 아이들 커가는 모습 혹시라도 자고가 나오면 자고 달리는 모습까지 예, 커질 때까지 이 아이들이 건강해질 때까지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